얘들아 나와. 나와요. 자, 다니시죠. 이래 됐다니까. 약간 둥글둥글 해졌어요. 다 내려놔. 그치, 너무 많네요. 그렇지. 그러면 제이 팬콘에 같이 함께한 순간 어때요, 제이 씨? 아, 짧았지만 되게 굵게 함께. 네, 아주 굵었어요. 좋은 소통했던 것 같고요. 재범형이랑 한 10년 동안 같이 하면서 항상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팬분들이 너무 갑자기 부르네? 아니,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아니, 섭섭하다. 아니,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변해갈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계속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진 저의 형이지만 되게 좋은 동료고 친구라서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좋았던 것 같고. 친구는? 아, 범위 같아요. 범위 빠른 없었다고 들어요. 미안한데. 일단 저 소감 좀. 예. 이런 아티스트를,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분들은 정말 자랑스러워서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봐왔던 친구니까, 아, 동생이니까. 제가 산 증인으로서 여러분 항상 자랑스러워주면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영재 씨는 어떠셨어요? 저요? 저는 사실 오늘 재범이형 오랜만에 봐서 또 기분 좋았고, 참 사람이 똑같아서 좋았다.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냥 똑같구나 아직도. 이해했어. 내가 참 무서워해. 바로 돌려. 아니, 이것도 좋지 않은 말인가. 그러니까 변할. 그러니까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변할 곳은 예쁘게 변했고, 원래 예뻤던 곳은 안 변했다. 여기가 짧아졌잖아. 팬분들 소리 질러! 아니, 그렇게 짧은 머리가 좋았어요. 근데 마음을 잘 나처럼 또 너무 짧은 거. 너무 짧으면 안 좋더라고. 지금 많이 길렀는데? 지금 좀 괜찮았죠? 네. 떨었어요. 장난 아니었어.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재범이 형과 저, 진영이 형, 그리고 갓세븐 멤버들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고 재범이 형이 준비한 무대를